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스페이스 웹 관련해서 에피소드 1. 일단 무엇을 공부하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낫겠죠. 첫 번째, 학습의 주제. 주제는 우리가 앞으로 코딩을 할 텐데 주로 많은 겁니다. 은행도 만들고 화폐도 코딩하고 그리고 뭐 시청이나 도청이나 뭐 법원, 경찰, 뭐 소방서도 있고 자율주행도 할 거고 교통도 할 거고 교통, 의료 시스템 뭐 등등을 쭉 코딩을 해 나갈 거예요. 그 중에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거는 은행 화폐 요 녀석 지금 진행할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도 할 거고 그리고 통신 새로운 인터넷이죠. 공간웹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시스템 새로운 형식의 인터넷도 구성을 할 겁니다. 뭐 인터넷을 새로 만든다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뭐 대단할 건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수업 자체는 또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실제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어떤 소프트 익스페리먼트라 그러나요? 사유 실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익스페리먼트. 사유 실험 그러니까 생각 실험 물리학 이론 물리학에서 하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머리로서 두뇌로서 등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은행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뭐 이번 수업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실제 우리가 자율주행 시스템 자동차를 만들고 그런 교통 인프라를 실제로 구축할지 그런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이번 수업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사유 실험, 소프트 익스페리먼트로서 어떤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요 시스템이 논리적으로 어떤 정합성이 있는지, 그죠? 합리적인지 그걸 파악하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화폐나 자율주행이나 교통 인프라, 새로운 형식의 인터넷 있고 그리고 뭐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한 네다섯 가지를 시범 프로젝트로 진행할 텐데 그런 이런 시범 프로젝트의 밑바탕이 되는 게 바로 스페이스 웹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웹이 공간 웹이죠. 공간 웹이 전체 코드의 90%예요. 90%. 그리고 나머지 각각의 프로젝트는 10%를 차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런 것들 은행과 화폐, 시청과 법원이나 경찰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교통이나 이런 서로 다르잖아요. 의료나 서로 다른데 코드의 90%가 공유를 하고 코드의 90% 공유되는 코드가 바로 스페이스 웹이라는 거죠. 스페이스 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웹은 우리가 주주 수업에 다룰 것이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다룰 거고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다르죠. 당연히 다르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것들하고 기존의 인터넷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 뭐 대시라든가 뭐 피어투피어라든가 투피어 토렌트 우리 쓰던 거 있잖아요. 토렌트라든가 뭐 IPv6도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도 있죠. 체인 기술도 들어가고 AI 기술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망라돼서 다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 망라는 이유는 이제 학습의 목표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스페이스 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요소를 상정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인터넷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 코리아는 인터넷이 세계 최강국 그죠? 와이파이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런 이제 코리아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어떤 국가를 상정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국가를 상정하는데 이런 국가가 있느냐는 거죠. 이런 국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런 국가를 하나 상정하는 게 이제 필리핀 예를 들면은 필리핀의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요 섬의 크기가 우리 한국 크기랑 비슷합니다. 면적이. 그래서 이 민다나오라고 하는 곳은 보면은 뭐라고 되나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전력도 상당히 열악하고 그리고 뭐 통신 인프라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지금 내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에 거기 뭐 이슬람 반군하고 필리핀 정부군도 막 싸우고 이런 곳이에요. 이런 것을 상정을 해서 이런 상태를 상정을 해서 우리가 웹 인터넷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는 전력도 좋고 그리고 인터넷도 좋죠. 네, 또 좋고 통신망도 좋고 의료 시스템도 좋고 교통 물류도 아주 뭐 좋죠. 저 쿠팡에 그 로켓 배송 정말 좋았는데 이런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다 안 좋다고 상정을 할 거예요. 다 안 좋다. 다 안 좋다고 상정을 해서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상정해서 하나씩 전기도 없고 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상정해서 하나씩 설계 및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뭐 만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새로 한번 구성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 익스페리먼트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정리하자면 이 공간웹이 이 각각 인프라, 은행이나 화폐 시스템, 우리가 구성하는 표준은행, 표준화폐 시스템의 코드에 그래서 공간웹이 차지하는 게 90%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시청이나 도청도 마찬가지고 법원이나 경찰도 마찬가지 90%가 공간웹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의 코드의 90%를 서로 공유한다는 거죠. 10%만 코딩하면은 법원 코드에서 법원 시스템에서 10%의 코드만 바꿔주면 그게 소방서가 되거나 자율주행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웹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부할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